며칠 참 포근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그동안 말썽이었던 미세먼지는 물러가겠지만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이틀 사이 낮 기온도 7도나 떨어져 2도선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드문드문 구름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남부지방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 전주 0도, 대구는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더 떨어집니다.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7도, 대전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은 2도선이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도 최고 3m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밤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번 주 내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